있으니까 찍지 말라고. 나도 말은 못 듣고. 아, 여기 엘리베이터가 바로 있네. 아, 이거 진짜 잘 돼 있다. 자, 여기 여름을 스쿼시장에 오시면 우리 그 미모의 코치님 한 분 계시죠? 소개할게요. 코치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을 경기장 스쿼시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오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수 생활 이력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언제까지 하셨는지. 일단 저는 2002년 취미로 스쿼시를 접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한 거는 2004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4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선수 생활을 해오다가 한 2013년 인천체전을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하고 여름을 경기장에 이제 입사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을 생기고 여기 잠깐 왔다가 그때 뵙고서는 코치님 아니신 줄 알았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오늘 나올 때 고데기로 머리 이렇게 감고 나왔잖아요. 예쁜 여자들 옆에 있으면 비교 안 되려고. 자, 그러면 우리 오성현 선생님 하루 일과 잠깐 여쭤볼까요? 제가 지금 여름을 해서 2교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네. 새벽반 일을 할 때는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을 하는데 아, 그때는 이제 일 끝나면 집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한 타임 더 하고 강아지랑 놀아주고 저녁에 남편 들어오면 뭐 맥주 한잔 하고 이렇게 자는 편이고요. 결혼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가신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후 근무를 할 때는 1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늦잠 조금만 자면 거의 하루 일과를 다 회사에서 보내는 그렇게 느낌이랑 되겠네요. 최대한 네.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출근하기 전에 남편이랑 얘기도 하고 운동 같이 하다가 점심 먹고 출근하고 우리 동호인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우리 그 오성현 선생님은 어떻게 스쿼시 연습을 어떻게 하시나 우리 그 선수들마다 다 자기만의 그 노하우가 있고 특징이 있으니까 우리 오성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선수 생활할 때는 정말 연습을 많이 하다가 사실 이제 코치 생활을 하면서는 연습이라고까지 할 것처럼 이렇게 운동을 자주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공을 이제 회원님들하고 많이 쳐주다 보니까 그쵸. 연습보다는 거의 많이 뛰어다니고 받아들이고 피딩을 많이 해주다 접대 스쿼시 그렇죠. 접대 스쿼시 그러니까 실력이 비슷하신 분들하고는 이제 네. 되게 빡세게 게임을 치기는 하는데 네. 이제 초보분들도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아, 그럴 때는 그렇죠. 이제 뛰어드리고 아, 약간 받아들이고 이렇게 최고 아닌가요 그게? 원래 그 초보님들은 또 예, 그쵸 엄청 좋아하시죠. 네, 이제 코치들은 무릎도 아프고 네. 머리도 아프고 그러면서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각 그 지점마다 센터마다 네. 코치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자, 우리 여름은 스쿼시장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여름을 경기장은 단식 코트 8개, 그리고 복식 코트 하나, 유리 코트 1개까지 총 10개의 코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람석이 약 1,300석 정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맞아요. 관람을 하시기에도 최적화되어 있는 아주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쿼시 최고의 할 수 있고요. 네. 또 뭐 평일에는 선수 출신 강사진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그래서 좀 질 높은 강습들이 진행되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이제 다른 동호회에서도 네. 많이 찾아주셔서 네네. 운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이제 매년 국내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다 보니까 네. 대회나 행사도 많이 열리고 있는 경기장.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최고라고 해도 네 많이 아시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개장 시간 저희도 지난번에 폐장 시간 몰라가지고는 끝났는데 계속 게임 치고 있었거든요. 개장 시간하고 폐장 시간 그 다음에 월 자유 이용 어떻게 하는 건지 강습이 있으면 또 강습료가 따로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또 일단 개장 시간은 평일은 저희가 새벽 6시에 오픈을 해서 밤 10시에 닫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요. 네. 일요일은 쉽니다.
네. 대신 공휴일 이렇게 추석이나 설날 이외에 공휴일은 똑같이 주말 똑같이 9시부터 5시까지 9시부터 5시까지 네. 1일 입장은 저희가 8,000원씩이에요. 성인 8,000원이고 이용 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월 강습료 월반은 어떻게 되나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월수금에는 초급 강습이 진행이 되고 네. 화목금에는 중급 강습이 진행이 돼요. 아. 초급 강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월 회원비로 96,000원씩 받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2만 원을 추가하시게 되면 초급 강습을 들으실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중급 강습은 4만 원을 추가하시면 중급 강습을 들으시게 돼요. 그러니까 중급 강습비가 따로 추가되는 거죠. 그렇죠. 강습비가. 월 회원비 96,000원에서 추가가 됩니다. 아, 네. 시스템이 다른 데랑은 조금 차별이 되어 있네요. 다른 데는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경기장 사용료와 그다음에 그 선생님 강습 그 강습비가 따로 나오는 거죠. 그쵸, 분리가 되어 있긴. 아, 분리되어 있어서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또 여름 스쿼시장 안에 그 동호회가 있죠. 네, 여름 스쿼시 동호회가 있습니다. 아, 여름 스쿼시 동호회예요? 네, 너무 길어서 그냥 열수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블로그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 거기 엄청나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하셨더라고요. 그 동호인 지금 몇 명이서 그러면 몇 분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 동호회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약 40명? 그러니까 50명이 조금 안 되는데 이렇게 동호회 이렇게 모임 때마다 매번 오시는 분들은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원래 다른 동호회도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우리 여름을 스쿼시장만의 그런 어떤 특징이라던가 이렇게 대표적인 거라던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라면 일단 코트 수가 많다 보니까 아, 진짜 다른 센터들에 비해서 이제 대기 시간이 조금 짧은 편이고요. 다른 데는 이제 세워놓고 빠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저희 회원분들은 들어가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게. 아. 와, 이색적인. 너무... 네, 이색적인 공간을 보셨어요. 네, 네. 관람석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막 볼 치시다가 나오면 관람석에 볼러등 더 오시기도 하고. 정말 그 나중에 저희가 찍어서 올리겠지만 그 이렇게 뭐라 그러지? 계단식으로 돼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한 번에 눈에 들어오는 관람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우리나라 스쿼시 그 건물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저도 좀 있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 오성영 코치 그 선생님 우리 그 팬들도 많으시고 우리 인스타도 하시잖아요. 네. 네, 팔로워들도 굉장히 많던데 그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일단 제가 이제 인스타보다는 이제 블로그나 저희 동호회 분들은 카페도 제가 따로 운영을 하면서 일단 이렇게 스쿼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바라는 점들은 일단 스쿼시가 비인기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운동했던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그쵸.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스쿼시를 즐기셨으면 좋겠고 에, 조금 더 쉽게 그죠. 모르시는 분들은 아 어떻게 하는 운동이구나 그걸 조금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일단 블로그도 하고 이렇게 인스타에도 가끔 제 개인적인 계정이어도 그래도 가끔 이제 스쿼시 홍보도 하고 하는데 뭐 제일 큰 건 그 같아요. 스쿼시가 활성화되는 게 거.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 많은 사람들이 스쿼시를 좀 많이 즐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을 말씀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코리아 스쿼시 TV의 공식 질문입니다. 자, 스쿼시는 뭐다? 스쿼시는 중독이다. 중독이다. 오. 진짜 많은 운동을 해봤는데 정말 스쿼시 이외에도 많이 힘든 운동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정말 스쿼시는 아파도 막 가서 하고 싶고 다쳐도 다 낫지도 않았는데 막 맞아요.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스쿼시에 제가 중독돼 있죠. 그 지난번 제가 그 이승준 선수 인터뷰할 때 이승준 선수도 스쿼시는 뭐다 할 때 바로 중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다 공통적인 건가 봐요. 바꿀 의향이 있으신가요?
동호인들에게 우리 오선영 선생님 한 말씀 하신다면? 네, 저희 여름을 경기장에 오시면 스쿼시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운동하시기 참 최적화되어 있는 경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스쿼시도 즐기시고 또 동호회분들도 많이 운동을 같이 해주시지만 저희 코치진들도 다른 센터에서는 게임도 많이 쳐주고 회원님들 이제 지도도 많이 해준다고 제가 감히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귀엽다. 그렇기 때문에 스쿼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운동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름을 경기장으로 오셔서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을 경기장으로 오셔서 민혁 코치 오선영 씨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자, 코리아 스쿼시 TV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리아 스쿼시 TV 이면 우리 코치님은 화이팅! 네. 코리아 스쿼시 TV 화이팅! 화이팅!